김어준 정봉주 성추행 사건 아이러니한 결말.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말했다. 앞서 김 씨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S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 전 의원 측이 성추행 의혹 당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 780장 중 일부를 공개해 평소 친분이 있는 정 전 의원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. 김 씨는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가 그동안 특수 관계인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이 방송을 하차하라고 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겠다고 말문을 열었다. 방송인 김어준 씨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말했다.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 공장 홈페이지 캡처. 김 씨는 오후 5시쯤에 병원을 떠나서 오후 5시 50분쯤 호텔에 도착한다고 봤다며 오후 5시면 원래 있던 손님을 내보낸다고 하더라. 그 운영 방침은 예전과 지금까지 동일하다고. 오후 5에서 6시까지 기다리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동선과 시간이 클리어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. 이어 오후 6시 이후 여의도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는 입증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여의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제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하다가 자신의 주장을 반증하는 증거를 스스로 찾아냈다.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평가했다. 김 씨는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사건 당일 사진 전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유는 경찰이 수사 중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시간대까지 다 제시하면 법원이 내는 결론을 대신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. 김 씨는 만약 780장의 사진을 다른 매체에 넘겼으면 다 공개했을 것이라며 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진 공개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했다.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정 전 사건 당일 행적이 담긴 사진 780장 중 일부를 단독 공개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온 정 전 의원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. 그러나 정 전 의원이 지난 28일 2011년 12월 23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렉싱턴 호텔에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기존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네티즌 사이에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나 김 씨의 하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. 블랙하우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의 혼선을 야기했다며 시청자 여러분과 피해자 A씨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.